그 레일리 있잖아요. 레일리는 여기가 거리에 대한 뭐고요? 제곱이고 여기가 뭐예요? 예, 요게 먼저 떠올라야 되고 허프 모형이 들어오면은 얘는 거리에 따른 마찰 계수인데 통상 마찰 계수 여기 이제 매장 면적이에요. 근데 얘는 이 거리를 시간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시간과 거리는 비례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5km라고 줄수 있고 5분이라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 거리 비례하는 개념이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거리는 물리적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시간 거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마찰 계수라고 해놨잖아요. 마찰 계수는 1도 될수 있고요. 2도 될수 있고 3도 될수 있는 거예요. 마찰 계수의 값은 제시하기 나름인데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은 2만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내면은 1도 줄수 있고 2도 될수 있고 3도 될수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잘 조건을 보셔야 돼요. 특히 허프 모형에서는 얘는 예를 들어서 거기 C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 도시에 60%만 이용한다, 80%만 이용한다 이런 조건이 많이 붙어요. 레일리는 그 모형이 이 조건이 안 붙는데 여기는 이게 붙어줘요. 근데 한번 정도는 레일리도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조건은 항상 살펴보는 게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16번 문제 있죠? 항상 똑같아요. 거기 보면은 예, 쇼핑센터 1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쇼핑센터 2가 있는데 거기 보면 쇼핑센터 1에 매장 면적이 1000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거리가 아니라 시간 거리를 줬잖아요. 몇 번으로? 5번으로. 그러면 그냥 5의 마찰 계수가 제곱이죠? 2로 보면 돼요. 그러면 25죠? 예. 그러면 1000을 25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40 나와요, 40. 그러면 쇼핑센터 2가 있죠? 얘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1000이잖아요. 근데 거리가 10km죠? 100이죠? 그럼 10 나오죠? 그러면 계산할 때 10하고 40을 더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얘는 80%이고요. 얘는 몇 프로? 20%예요. 그럴 때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인구가 몇 명인 거예요? 1000명이죠? 예. 1000명 중에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80%잖아요. 1000에 80%면 800. 5번이 답이죠. 80%니까. 1000에 80%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6번 문제에서의 답은 몇 번이다? 예, 5번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밑에 17번 있죠? 자, 앉으시고요. 자, 기다리다가 저희가 한 문제 해치웠어요. 그죠? 예, 나중에 예, 확인해 보시고. 예. 자, 거기 가면은 대형 할인점 A가 있죠? 그다음 뭐가 있어요? B가. 그럼 항상 여기가 면적이니까 얼마래요? 5,000이죠? 예. 근데 거리가 몇 킬로예요?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 얘는 5,000이에요. 근데 B가 2만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 2의 제곱이면요? 나누면 5,000이에요. 그러면 두개 더하면 만이죠? 만분의 5,000이라는 얘기는 10분의 5니까 0.5. 몇 프로? 50%.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의 조건이 있죠. 자, 이 도시인구의 70%가 이용하는 거예요. 10만의 70%면 7만이죠? 예, 7만의 절반이면 3만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5만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5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2번에. 예. 그래서 이 허프 모형은 조건을 다 봐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18번 문제 있죠? 예? 자, 여기 17번 문제도 기출이고요. 18번도 기출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A 할인점의 면적 있죠? 얼마래요? 거리가 몇 킬로? 10의 제곱이면? 그러면 얘10 나와요. B를 보면 2만이죠?
거리가 몇 킬로? 20이죠. 어디가요? 네, 5,000을 100으로 나누면요. 아, 50인가요? 아, 50, 50, 50. 예. 여기도 그 20에 제곱하면은 400이죠. 예. 아니, 저기 청일점이 어디 가셨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 예. 같이 식사하시고 혼자 사라지셨다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궁금해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자, 일단은 저기 이따가 안부는 끝난 다음에 또 물어보시기로 하고, 자, 이 문제 보시면, 자, 얘 50이죠. 2만을 400으로 나누면 얘도 50이에요. 그러면 자, 100분의 얼마가 돼요? 얘도 100분의 50이죠. 그럼 몇 프로? 50%죠. 이게 소수를 계산하면요. 예, 분수를 계산하면 소수가 나오죠. 이게 백분율로, 비율로 계산하면 뒤에 곱하기 100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50%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몇 프로예요? 50대 50이죠. 여기도 얼마? 근데 조건을 보면 둘다얘 5천이고 2만이죠. 근데 얘는 1kg, 2kg에다가 0 하나씩 더 붙여줬잖아요. 예? 두 개가 기출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제가 되는 거죠. 공 하나만 더 붙었다는 것뿐이죠. 그러면 거기 시도시의 거주자 인구가 몇만이에요? 30만인데 이 30만에 50%라면 안 되고요. 예, 요 도시에 60%예요. 그럼 30만에 60%하면 18만 나오죠. 여기에 절반이면 얼마겠어요? 9만. 예, 답이 그래서 3번에 9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얘가 쉰 거예요. 예, 이거 문제를 이렇게 줄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등장한 게 21번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 19번하고 20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또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19번하고 20번의 조건이 있죠? 뭐가 포인트냐면 시장 점유율이 시도시 전체 인구의 몇 프로냐는 거예요. 예? 아니, 19번 문제에서 조건이 있잖아요. 19번. 예. 자, 19번을 한번 풀이를 해드리면 20번을 연습해서 풀어보세요. 19번에 보면 인구 10만 명인 시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두 개가 있죠. 예. 그때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을 물어봤어요. 이게 시도시 인구, 전체 인구의 몇 프로냐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거기 보면 대형 할인점 A가 있죠. A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예, 3200이고요. 거리가 몇 킬로? 2의 제곱이면 4가 나오죠.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800 나오죠. 4, 8, 30이니까. 그죠? 그러면 B를 가게 되면 매장 면적이 1800이죠. 거기 보면 거리가 몇 킬로예요? 3킬로잖아요. 3에 제곱하면 9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1200이에요. 그러면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2000분의 800이죠. 예,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0.4 나온다고요. 그죠? 2, 4, 8이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 그렇죠? 2, 6, 10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전체가 1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가 40%면 얘가 60%예요. 얘가 50이면 얘가 50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A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전체 인구의, 인구가 몇 만? 10만이잖아요. 예. 10만에 그 거기 보시면은 몇 프로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60%. 10만에 60%면 얼마예요? 아니죠. 10만에 60%면 6만이죠. 그 6만에 거기 보시면은 40%면 이게 전체 인구 있잖아요.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되느냐 이거죠. 그럼 몇 프로겠어요? 24%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만에 24, 이, 저기, 내 얘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인구의 몇 프로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9번, 그래서 19번 문제의 답이 몇 번이 답이냐면 3번이 답인 거예요. 여기에서 요40% 물어본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번이 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20번 조건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시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고 해놨잖아요. 예, 똑같은 조건으로 수치만 틀려진 거니까 연습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아니, 그리고 문제가 잘안 되면 저를 째려보면 곤란한 게, 그죠? 예, 이게 납득을 시켜주려고 이게 한 거지. 그죠? 제가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한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두번 50대 50으로 나오다가 너무 문제가 간결하다. 그래서 21번 문제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2년을 쉬었다가. 이게 등장한 다음에 학생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할인점이 A만 있는 거, A하고 B만 있었는데 여기서 C가 등장한 거예요. 항상 두 개만 있다가. 그죠? 근데 계산하는 요령은 똑같았다고요. A 보면은 면적이 얼마예요? 500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예요? 5의 제곱이면 25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0 나와요. 근데 B를 봤더니 면적이 얼마래요? 300. 근데 거리가 10km잖아요. 100이죠? 나누면 3 나오는 거예요. 근데 C를 봤더니 매장 면적이 얼마? 452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 15의 제곱이면 225 나와요. 그러면 얘가 2 나온다고요. 그죠? 예. 그러면 전체 중에서 할인점 어디를 물어봤냐면 A를 방문할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개다 더하면 얼마예요? 25분의 20 하면은 80%예요. 그죠? 얘는 20분의 얼마? 3이고 얘는 20분의 얼마? 2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렇게 계산을 할때 얘를 기준으로 물어본 거죠. 전체가. 그러면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은 몇 프로란 얘기예요? 방문할 확률이 80%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구하라고 해준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봤더니 주민이 4,000명이죠. 4,000명인데 월 소비 금액이 얼마래요? 예, 네, 35만 원이에요. 이거 곱하면요. 14억 나와요. 14억. 14억에 대한 몇 프로? 80%. 그래서 금액이 11억 2천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답을 보게 되면 2번에 80% 11억 2천 이렇게 해놨죠. 예,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분들이 이때 이 문제를 접하고 쓰러졌던 거예요. 왜? 항상 두 개만 나오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내가 볼때세 개가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래도 이해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저게 뭐냐면, 이렇게 배우다가 문제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덤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허프 모형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덤빈 거죠. 덤볐는데, 얘가 하나 더 있고, 거기다 매상고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휴,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또 얘네들이 이거 이후로 지금 2년째 안 나오는 거예요. 2년째 왜안 나오겠어요? 한 개가 또 피파친 거죠. 점포 3개가 막뭔 말이고 이게 매상고는 무슨 매상고냐 막 이래갖고 또 난리 난 거죠. 그 다음에 2년 사이에 이론만 나온 거예요. 이론만. 그러면 다시 얘네가 또 등장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추정한 대로 컨버스 모형을 내거나 레일리 모형이 다시 등장할 때 조건을 달아서 나올 수가 있죠. 그죠? A 그 양쪽의 도시를 이용할 확률이 60%밖에 없다. 이런 부대 조건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건만 잘 살펴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풀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다음에 22번하고 23번 있죠. 예. 근데 여기는 조건이 틀려요. 무슨 조건이 틀리냐면 마찰 계수의 조건이 틀려요. 거기 조건을 보면 공간 마찰 계수는 A하고 B는 2인데 C는 1이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조건을 꼭 봐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같은 유형 갖고 여기도 매출액 구하라고 해놨는데 조건이, 개수의 조건이 틀리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2,500이잖아요. 5의 제곱인 25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A의 효용은 1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도 4,900이죠. 7의 제곱이면 49죠. 그럼 얘도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할인점 C는 10이잖아요. 그냥 2,000을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1이니까. 마찰 계수가.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200 나오죠. 그죠? 근데 거기서 C 할인 매장을 물어봤죠. 그러면 전체가 400이잖아요. 400분의 200 하면 몇 프로? 50%죠. 그렇죠. 50%. 그리고 이제 매상고 구하라고 해놨죠. 예, 월 할인점 소비액이 얼마예요? 만 원이잖아요. 근데 5만 명의 80%만 이용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5만의 80%면 4만이죠. 예. 4만에 얼마? 4만 곱하기 만원 하면 4억 나와요. 4억의 절반이니까 2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22번은 답이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2번, 그러니까 여기 조건을 여러 개 유형으로 바꿔서 해드린 거예요. 그죠? 마찰 계수의 값도 틀리게도 해보고, 이렇게 점포 3개가 들은 것도 해보고, 이렇게 형식을 달리해서, 이 형식을 크게 안 벗어날 거라고요. 예, 여기를.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이렇게 접해보시더라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놓고 23번은 한번 풀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찰 계수의 조건이 어떻게 돼요? 틀리죠? A와 B는 2지만 C는 3이잖아요. 그죠? 예, 그 조건을 허프 모형에서는 꼭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다 끝난 거고요. 이 59페이지로 가시면 투자론으로 가보시는 거예요. 투자론으로. 지금 이 학개론 기출에서 계산 유형으로 나온 애들 있죠? 걔들은 지금 유형별로 다 해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애들은. 근데 해봤을 때 그중에 여러분들이 좀 쉽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죠? 조건이 바뀌어도 얘는 내가 1분 안에 풀수 있어. 예, 그런 애들이 과연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그죠? 예, 살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인강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이랑 풀 때는 될것 같아요. 쉬운 거예요. 근데 선생이 사라지고 새로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뭐를 물어보는지, 뭐를 대입해야 되는지가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100% 우리가 소화한다는 생각보다는 할수 있는 거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특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죠. 탄력성 계산 자주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걔는 인식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나마 이런 애들이 자주 인용이 되니까 걔들에 대한 거를 잘 하시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시험 운이라는 것도 좀 작용해요.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풀수 있는 유형이 나오면 반가운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다음에 59페이지 가면 투자론에 가시면 여기는 계산 문제가요. 매년 두 문항에서 세 문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의 비중이 얘네도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라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요게 뭐가 포인트냐면요. 이게 자기자본이잖아요.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백분율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예, 그때 여러분들이 요게 뭐였냐면 가능총소득이고 얘가 뭐예요? 얘가 뭐였어요? 이렇게 해놨죠? 근데 여기서 요거 세 가지 있죠? 세 가지는 무슨 투자에 기준한 거예요? 요 벌어들인 총 투자액 가지고요. 순영업소득에서 뭐 빼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걸 빼죠. 예, 빌린 돈에 대한 여기서는 이자 계산을 물어볼 때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얘부터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순영업소득. 요걸 가지고 부채 서비스액은 빌린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액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출 조건이 만기 상환 조건이잖아요. 만기 상환 조건이면 기간 중에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 있죠? 소득에서 뭐를 뺀 거? 이자를 뺀게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에요. 그걸 우리가 세전 현금 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구한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무슨 투자예요? 예,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세전하고 세후부터가 무슨 투자액에 대한 대가다. 그렇죠? 지분에 대한 대가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의 크기를 계산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또는 지분 수익률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내 지분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여기 있는 소득, 순영업소득이 있죠? 순영업소득은 구성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득이득. 또 하나가 뭐냐면 자본이득이에요. 그러면 소득이득은 뭐냐면 순수하게 임대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한 총수익이 있죠. 거기서 비용을 공제한 임대소득. 그 다음에 여기 자본이득은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발생한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다가 1억 투자했는데 얘가 만약에 가치가 2% 상승했잖아요. 그럼 1억에 2%면 200이죠. 그럼 1억 200으로 올랐잖아요. 그럼 그 200에 대한 소득도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자본이득을 뭐라고 주냐면 보유기간 중에 가치 상승분 있죠. 예, 이게 얼마다라고 줘요. 조건 중에. 근데 이게 가치의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얘만 계산하면 돼요. 소득이득만. 그래서 거기 1번 문제 있죠? 1번. 복잡해 보이죠? 글자 많고. 예. 예전에 기출에서 이런 형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놨을 때는요, 우리가 포인트가 뭐 찾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이게 원래 식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 무슨 투자예요? 지분 투자액분에 무슨 수익이에요? 지분 수익을 하면은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분 수익은 어떻게 나오냐면 순영업소득 있죠? 예, 여기서 이자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라는 개념이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죠? 그러면 거기 보면은 지분 투자액이 얼마라고 해놨냐면 300억이라고 해놨죠. 그죠? 예,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억. 그러면 전체 규모가 1000억인데 그중에 700억을 빌렸다는 얘기죠. 근데 700억인데 이자율 몇 프로로 빌렸대요? 7%인데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니까 이자만 내는 거죠. 700억에 7%면 얼마예요? 49억이죠. 그럼 100억에서 49억 빼면 얼마예요? 그러면 51억을 30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0.17 나올 거라고요. 그럼 얘가 답이에요. 17%가. 그죠? 곱하기 100 하면 17% 17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일단 지분 투자액을 구했죠. 그다음에 순영업소도 구했죠. 이자 빼면 요게 내 지분에 대한 대가예요. 요거를 내가 지분 투자한 걸로 나누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1번에는 예, 답이 4번이라고 그랬을 때요. 거기 2번을 보시면 2번은 조금 더 간결해요. 거기 보시면 자, 투자한 부동산 가격이 3억인데 대출이 2억 원이고 자기 자본이 1억이죠. 근데 대출 조건이 자, 이렇게 보시면 거기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근데 가치 상승은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여기서 이자 빼주면 되죠. 근데 빌린 돈이 2억이죠. 2억에 몇 프로? 그 2억에 6%면 262, 1200. 그 2000에서 1200 빼면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1억에 800이면 1억에 800이면요. 0.08 나오겠죠. 8%.
답이 8%예요, 1번에. 이게 기출이에요. 이것도. 요령을 알면은 거의 무슨 수준이에요? 암산 수준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기 써야 될게 있나요?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호기롭게 계산기를 옆에 끄달아 놓고 막 하려면 오히려 힘든 거예요. 그죠? 요령을 알면은 간단하다고요. 또 표정이 너나 간단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거기 보면 뒤에 3번을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자, A가 20억 원의 자기 자본하고 연 5%로 타인 자본을 얼마? 80억. 근데 1년 동안 순영업소득은 10억을 올렸다고 해놨죠. 그러면 자 3번 문제에 대입하려고 그러면 먼저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20억.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래요? 10억.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80억 빌렸는데 이자율 몇 프로? 5%. 80억에 5%면 조금 더 쓰셔야죠. 4억이라고. 그죠? 예. 그러면 자, 10억에서 4억 빼면 20억으로 나누면 2, 3은 6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 30%. 그러니까 답이 몇 번? 4번. 이게 이제 저희랑 할 때는요, 되게 간단해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는 대입하는 요령을 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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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예,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식을 보게 되면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분 투자액인 거예요. 이 지분 투자액에 이걸 투자해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수익의 크기가 얼마냐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률로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는 순영업소득에서 뭐 빼면 이자 빼면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요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소득 이득도 있고 무슨 이득도 있다. 자본 이득도. 그러니까 가치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자본 이득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자본이 만약에 가치가 변했다 그러면 그것도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 가면 뭐라고 해놨냐면, 자, 차입금이 6천이고 자기 자본이 얼마예요? 4천이죠. 근데 순영업소득을 봤더니 1년간 순영업소득이 800이죠. 근데 1년간의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2%래요. 그러면 얘는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억에 2%면 얼마예요? 200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800에다 200을 더하면, 자, 1000만 원인데 빌린 돈이 얼마냐면 6000이죠. 6000인데 이자가 몇 프로예요? 8%. 6000에 8%면 그죠? 예, 네, 그러면 1000에서 480 빼면 520 나오죠. 그럼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그럼 13% 나오죠. 그죠? 4, 1은 4고요. 4, 3, 10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13%. 그래서 답이 13% 되는 거예요. 만약에 힘드시면은 계산기 가지고 520을 뭐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배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 탄력성 할때 분수식 계산하는 요령 배웠죠? 분자를 계산할 때만 곱해서 올라가고, 나머지는 계산할 때다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조건상에서 520을 뭐로? 4천으로 나누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요령은 이거랑 똑같잖아요. 가격 변화율이 있고 무슨 변화율이 있을 때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누면 탄력성 구하잖아요. 이거를 똑같은 거예요. 이거 나누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여기 수익률이 몇 프로냐라고 물어보면 여기도 두 개는 알려준다고요. 요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계산할 때 나눠서. 나누기 할때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거 먼저 찍고 밑에 거 찍으면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치가 나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520을 얼마로 나누면? 4천으로 나누면 0.13이라고 떨어진다고요. 그죠? 0.13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13딱 나온다고요. 해볼 수 있겠나요? 그래서 5번하고 4번은요, 같은 배열이에요.
거기도 보면 5번도 1년간 임대주택 가격 상승률이라고 들어가 있죠. 예. 그거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그 5번 문제 있잖아요. 5번 문제 해가지고. 자,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인데 순영업소득하고요. 가격 상승률의 크기가 틀린 거예요. 그죠?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간을 재서 1분 안에 내가 풀수 있는지. 1분 안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식을. 선 하나 그어요. 그거 여기 분모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응? 지분 투자에. 내가 투자한 돈. 그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차입금이 6천이고 자기 자본이 얼마라고. 여기다 4천 쓰는 거예요. 위에서 계산할 때는 순영업소득을 구해서 이자 빼면 돼요. 근데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1년간의 순영업소득이 얼마래요? 천만 원인데 1년간의 가격 상승률이 몇 프로래요? 10%. 근데 임대주택의 총 투자액이 1억이잖아요. 1억에 10%면 얼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의 크기가 얼마겠어요? 2천이죠. 근데 빌린 돈이 있죠? 그거 빼주면 돼요. 이자를. 빌린 돈이 얼마예요? 6천. 6천인데 이자율 몇 프로? 6천에 10%면. 그러면 2천에서 600 빼면요. 그죠? 네. 그럼 몇 프로 나오겠어요? 1,400을 뭐로 나누면? 4,000으로 나누면. 그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에 몇 프로? 30%. 이제는 거의 계산을 본인들이 풀수 있으면 거의 째려보는 표정으로 강하게 얘기하고요. 본인들이 모르면은 상당히, 그죠? 약한 모습을 보이고 뭐 이러는 거죠. 해볼 수 있나요? 요령상에서? 근데 이게 왜 저희가 할때 여러 유형을 집어넣냐면, 이제 그 옆에 있는 6번 문제 있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있죠? 예, 이거는 패턴이 또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20억 원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주택을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A와 B의 투자 대안에 대한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A하고 B의 조건이 있죠. 조건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거예요. A는 빌려 쓴게 없어요. 그냥 다내 돈으로 투자한 거예요. 그럼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냐면 20억이죠. 차입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2억이라는 수익을 다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20억에 2억이면 몇 프로겠어요? 10%. 예. 그러면 자, A의 이 자기자본 수익률은 10%인 거예요. 그죠? A가 10% 들어가는 건 1번, 2번, 3번밖에 없어요. 셋 중에 하나가 답인데 B를 봤더니 여기는 차입이 있죠. 자기자본은 얼마예요? 2억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입해 보세요. 자, 자기자본이 얼마?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빌린 돈이 얼마예요? 18억에 대한 이자율 몇 프로로?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억 4,400 나와요. 그럼 2억에서 1억 4,400 빼면은 남는 게 얼마? 5,600 나오죠. 5,600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2억으로 나누면 돼요. 2억으로 나누면 몇 프로 나오겠어요? 그러면 28% 나와요. 그러면 돈을 차입하지 않았을 때는 몇 프로? 10%인데 차입을 했을 때는 몇 프로? 그럼 내 돈만 투자한 것보다는 빌려서 투자한 게 훨씬 낫죠. 네, 이게 이제 정해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대단한 거죠.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돈이 20억이었잖아요. 그럼 2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하나밖에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2억으로 쪼개 하면은 10개 나눠서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수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게 지렛대 효과의 묘미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갭 투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하고 전세금의 차익 있죠. 예, 그것만 이제 투자한 거죠. 자꾸 하시면 이제 감이 생겨요. 자꾸 하시면. 그러면 7번 있죠?
예, 7번이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요. 거기 보시면 똑같죠?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있죠. 각각의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물어봤죠. 자, 거기 보시면은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자, 기간 초에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그죠? 예,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순영업소득이 얼마겠어요? 거기 보시면은 3천인데, 거기다가 보면은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2% 있죠? 10억에 2%면 얼마? 2천이잖아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이거죠. 10억 대비 3천과 얼마? 2천을 합하면 5천이겠죠? 10억에 5천이면 몇 프로? 5%. 빌리지 않았을 때. 내 돈만 투자해갖고 얻을 수 있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 5%. 그러면 일단 기억이 5%가 되는 애 있죠? 걔는 3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 썼을 때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자, 타인 자본을 몇 프로 활용했대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5억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일 때? 5억을 빌렸다는 얘기죠? 이자율 몇 프로로? 이자율 4%. 5억에 4%면? 2천.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5, 6, 30이죠. 3천. 그럼 몇 프로? 빌리지 않았을 때는 5%, 빌렸을 때 6%.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빨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웬만한 것도 풀 수 있어요. 이용으로 나오면. 빌렸을 때와 빌리지 않았을 때 있죠. 여기서 이게 왜 5천이 되는지는 아시겠어요? 5천? 순영업소득이 3천이고요. 1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2%래요. 10억에 2%면은 2천만 원이잖아요. 그거 두 개가 그게 자본이득이죠. 그래서 순영업소득 계산을 하려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합쳐야 된다고 그랬었죠. 예. 그거 하는 거죠. 그거. 그죠? 아니 이거는 그 소리는 근데 정확하게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 옆에다가 조건을 옮겨놓고 이거 어떻게 대입하는 거지? 처음에 대입하는 요령이 생기면 어느 순간에는 암산 수준으로 계산이 돼요. 이게. 저희가 이거 요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은 거의 계산기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일단 저희는 찾는 속도가 빠른 거죠. 물어보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니니까 제일 먼저 뭐를 찾겠어요? 내가 투자한 돈.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계산해 보겠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본이득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본이득이 없으면 그냥 소득이득만 계산하면 되고 가격상승률이 있으면 걔를 포함해 줘야 되는 거죠. 걔를 포함해서 5천인데 빌린 돈이 있죠. 예, 네, 빌린 돈이 거기 봤더니 50%니까 10억에 50%니까 5억이에요. 5억인데 5억에 4%면 2천이거든요. 그러면 5천에서 2천 빼면 3천 남거든요. 그러면 5억이고 3천이면 5, 6, 3, 그러니까 6%. 그렇게 해서 후룩 계산해서 들어가면 빨리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자, 처음에 할 때는요, 낯설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느 분이 기억이 나냐면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분은 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셨대요. 주부분인데. 한 30대 중후반 됐는데 유동가 뭔가 이거 하셨다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게 계산이 안 돼요. 분수가.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5가 있고 7이 있잖아요. 얘를 먼저 찍고 이게 계산하는지 이걸 찍고 이걸 계산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왜 학원 교육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스포츠에 대한 부분이. 근데 그분이 성격이 그런 거를 창피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툭 터놓고 오픈해가지고 아유 난 이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해갖고 이런 간단한 걸 또 잘 몰라요.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면서도 그 사람만큼은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많이 합격했어요. 그 양반도 합격하고 물론 1차만이라도 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에도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서로 알려주고
알려주면서 요령이 더 생겨요. 편안하게.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하고는 합격률로 승부해야 된다고. 여기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제가 여기다가 합격률만, 한 명이 빠지면 몇 프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죠?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근데 뒤에 넘어가시면 8번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다? 자, 이게 우리 계산하는 게요.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예, 그래서 그거는 예, 이 식에다 대입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다행인 거는 이 식을 대입해서 구하는 문제가 기출로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게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항정답 처리되면서 그 이후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낼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 자, 총 수익률이 몇 프로여 돼 있어요? 예, 그게 종합 수익률이에요. 네, 거기 봤더니 대출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예, 그게 저당 수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부채비율이라고 해놨죠? 근데 부채비율은 없고 대부비율만 있잖아요. 그죠? 대부비율이 60%면 부채비율이 몇 프로겠어요? 부채비율이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로 나타난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대부비율이 몇 프로래요? 그러면 전체가 100일 때 빌린 게 60이라고요. 그러면 내게 얼마겠어요? 40분의 60 계산하면. 예, 1.5.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1.5. 그러면 이거 계산해야 되죠? 예, 계산할 때는 이 가로부터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10에서 8을 빼면 2죠. 2 곱하기 1.5 하면 3이죠. 10에다 3을 더하면. 예, 그래서 13%가 답인 거예요. 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100번전을 했을 때도 할 수도 있고, 원래 이 식의 계산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걸 맞춰드린 거고, 이걸로나 계산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원래 식은 이게 이제 부채 비율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도 푸는 요령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63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거기 해설 나와 있죠? 박스에. 예, 그 박스에 보시면 그 1, 2, 3번 중에 3번에 보면 지분 수익률 구하는 게 있잖아요. 종합 수익률 플러스 종합 수익률에서 마이너스 저당 수익률 가로 닫고 곱하기 부채비율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일단, 예, 거기까지 일단 해보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기대 수익률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기 자본.